올해 공모주 투자가 각광을 받은 것과 달리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기준 국내 공모주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평균 2.15%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채권형 펀드와 국내 주식형 펀드, 주식 혼합형 펀드 등 유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모두 밑도는 것입니다. 올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5조 원의 자금이 이탈한 것과 대조적으로 공모주 펀드로는 2조 3,750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공모주 펀드별 연초 이후 수익률은 메리츠 세이프 밸런스 2가 6.87%로 가장 우수하고, 하나 프리미엄 3년 1위 5.48%, GB100년 공모주 1호가 4.6% 순입니다. 설정액은 KTB 공모주 분리과세 하이힐드가 2,866억 원으로 최대였습니다.